전 얼굴을 잘 보이지 않는데 오늘 얼굴을 이렇게 하얗게 입고 준비를 하고 오늘 스파루체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요즘 스파루체에 대해서 되게 많이 궁금해도 하시고 또 샵에서 그냥 손하고 발 젤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트리트먼트 쪽으로도 요즘 관심이 되게 많으시고 힐링하는 그런 시간들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오늘은 스파루체의 이런 시스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저희 센터에서 이제 하실 수 있는 세미나에 대해서도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자, 여기 한번 비춰봐 주시면은 스파루체는 일단 이렇게 지금 세팅이 되어 있어요. 저 여기 핸드폰 빼고 간단하게 세팅을 해서도 바로 시작을 할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기도 하고요. 그러고 지금은 모델이 이제 저희 엄마신데, 저희 엄마가 발이 되게 많이 찢어지셔가지고 많이 아프셨었거든요. 근데, 리클라이너 의자가 아니더라도 그냥 간단한 의자에서도 시작을 하실 수가 있어요. 저희 저 보시면은 스파가 두 대가 저렇게 있는데도 저희는 사용을 하지 않고, 그래서 저희는 리클라이너에서 스파루체 시스템을 이용해 가지고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온지한 1년 정도 됐는데 저희는 손님들께서 저기 스파에 앉아서 하시는 것보다 여기 리클라이너 의자나 아니면 그냥 의자나 저희가 또 3층에 헤어샵이 같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바로 받으셔도 되게 만족도가 크신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전체적으로 보시는 거는 이제 저희한테 세미나를 신청을 하셔서 들으러 오시거나 해서 교육을 받으셔야지 가능하신 부분이고요. 저희 전화번호나 이런 건다 거기 남겨져 있잖아요. 그래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또 전화로 설명을 또 드릴게요. 자, 한번 이쪽으로 비춰봐 주시면요. 자, 예전에 저희 엄마 발이 지금 요게 한 달 정도 전의 사진이에요. 지금 여기 보면은 상세 정보에 4월 12일 날 촬영을 했던 거거든요. 근데 발이 뒤꿈치가 여기 이렇게 찢어져 있으신 것도 되게 많이 호전이 된 상태였어요. 여기 발이 사실 지금 여기거든요. 근데 지금 상처가 다 붙었어요. 이제 그거는 뭐냐면 한번 하셨거든요, 지금. 근데 이 스파루체 시스템이 호전도가 엄청나게 빨라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한번 하시고 그날 수분 정말 충분히 주셔가지고 이렇게 각질 정리하고 나서 정말 많이 변화하셨고 지금은 아예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바르지도 않고 그 상태에서 지금 오늘 한번더 시도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12일 날 했기 때문에 한달 하고 지금 6일이 지난 상태예요. 그래서 여기서 오늘 한번더 이제 또 해서 또 진전도를 한번 더 보려고 합니다. 지금 보면 모델이 이제 발가락에도 되게 굳은 살도 많고 뒤꿈치에도 많이 있는 편이고 발 자체도 되게 많이 편편한 편이고 해서 여기도 보면은 되게 많이 건조하죠. 이렇게 그런 상태들이 많은데 사실 이거보다 더 심한 분들이 사실 샵에 더 많이 오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지금 제가 모델 섭외를 못했고 엄마가 되게 많이 심했는데 한 번으로 이렇게 빨리 좋아졌던 상황이라서 이렇게 간단하게 보여드리는 거라 더 많이 심하신 발들이나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또 따로 또 이렇게 상담을 해드릴 수가 있으니까 연락을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발받침을 받쳐서 좀 깨끗이 보일 수 있게 해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굳이 이 저랑 똑같이 이렇게 꼭 하지 않으셔도 상관은 없으시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하면 훨씬 더 손님들이 좀더 쾌적하게 받을 수 있다는 느낌과 그다음에 정말 힐링을 좀 느끼고 간다고 생각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조금 이렇게 차려진 거고 또 나중에 원장님들이 있는 샵 안에서는 또 어떻게 진행을 할지는 또 같이 이렇게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소독을 먼저 시작을 할 거고요.
하루체 같은 경우에는 파일의 그릿수 자체가 240부터 400, 800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사실 그 파일의 그릿수라고 하면 손톱의 그릿수 생각해 보시면 알겠지만 800이면 거의 빛을 내는 거거든요. 광을 내는 수준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전혀 일어나지 않고 정말 사용하실 수 있을 만큼 이 고운 파일로 발 각질을 제거를 한다는 건데, 물에 담그지도 않고 이걸 할수 있다는 게, 진짜 믿어지지 않으실 건데, 지금 이거 보면은 저희 푸케어 로션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푸케어 로션 안에 들어있는 성분들이 이제 수용성 프로테어 글리코겐과 프리센터 단백질이 되게 풍부하게 들어있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이 제품이, 수분을 공급해서 수분력으로 각질을 나오도록 만드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두 가지로 충분히 각질을 제거를 하실 수가 있고 깨끗한 마무리도 가능하시거든요. 그래서 파일은 이제 지금 제가 미리 하나는 붙여놨는데 무조건 다 사용하실 필요 없이 정말 고객한테 필요한 것만 딱 집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400이랑 800을 이용해서 마무리를 해보려고 해요. 400이죠. 그죠? 자, 요렇게 붙여서 사용을 하시는 거고요. 자, 요렇게 보관을 해서 손님한테 맞는 그릿수로 사용을 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1번 같은 경우에는 정서 자체가 되게 꼼꼼하고 그 대접하는 이런 문화들이 너무 잘돼 있다 보니까 저희가 그런 부분에선 되게 배울 점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양면으로 이제 이렇게 붙였고요. 400과 800 이렇게 붙여 있는 상태고요. 자, 푸케어 로션을 이용해서 한번 뿌려 볼게요. 전 지금 잠시 보여드리는 거기 때문에 뒤꿈치만 오늘 한번 해보겠습니다. 원래는 장갑을 끼고 하셔야 되는데, 장갑을 끼면 장갑이 색깔이 진해가지고 그쪽으로 자꾸 시선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번 보여드릴 때는 이렇게 하고, 원래는 장갑을 끼고 시술을 하시는 게 훨씬 더 깔끔하게 하실 수는 있으세요. 로션이 조금 스며들 수 있도록 만들어주세요. 그런 다음 한번 밀어볼게요. 지금 정말 살살 밀고 있어요. 진짜 많이 힘이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지금 보면은 사실 이게 각질이 이렇게 밀다 보면은 풀풀풀풀 날리는데 그런 거 전혀 없이 밑으로 다 떨어지게 만드실 수가 있거든요. 양발을 우리는 같이 시술을 하게 되기 때문에 한쪽을 이렇게 흡수를 시켜놓고 그러고 나서 저쪽 발을 밀고 하면은 훨씬 더 빠르게 진행하실 수 있어요. 자,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 조금 흡수를 조금 더 도와주고요. 저도 그렇고, 저희 엄마도 그렇고, 되게 솔직한 성격이라. 지금 힘이 들어가나요? 크게 말하세요. 그래갖고 뭐 들리겠어요? 지금 많이 안 들린다고 부들부들 너무 그렇게 부들부들 다 좋다고 하면은 안 되고, 힘이 안 들어간다고. 힘 진짜 안 주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떨어지는 거 보이시죠? 되게 수분력으로만 얘를 제거를 하다 보니까 상처도 얘가 치료가 되는, 치유가 되는 그런 효과도 있고, 또 성분에 대해서도 공부를 하긴 할 텐데, 그리고 수분력을 줘서 얘를 토해내게 만드는 방법이다 보니까 되게 힘을 안 들이고도 그냥 바로 나오실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계속 보습을 주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로션 같은 느낌이거든요, 정말. 그래서 이게 또
살균제 작용도 세정작용도 있어가지고 티트리가 또 여기에 또 함유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발 뒤꿈치가 갈라진 사이로 또 세균이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그런 거 같은 경우도 같이 관리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실 400으로 이렇게 각질이 갈려져 나오는 건 되게 어렵거든요. 사실 각질은 갈면 계속 나와요. 근데 그 각질이 계속 나오는 거를 계속 가시면 안 되고 또 어느 정도 갈아야지 또 좋은지 이런 것도 같이 또 공부를 하시게 될 거예요. 한번 쌓인 거. 그러니까 이게 옛날에 저도 각질을 많이 했지만 막 이렇게 가는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슬슬슬슬 갖다 대서 슬슬슬슬만 이렇게 그냥 칫솔질 하듯이 왔다 갔다만 해주면 되는 거라서 되게 부드럽게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일 많이 쓰는 거는 이제 요 푸케어 로션이에요. 요걸 하고 나서 또 팩을 하는 방법도 있고 마사지를 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까지는 이제 다 여기서 이제 유튜브에서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그런 것까지 다 세미나 때다 저희가 가르쳐 드려요. 그래서 저희가 11월 달까지는 지금 자리가 다 찼고요. 11월 말에 저희가 또 한번 진행을 하는데 그때는 자리가 지금 있거든요. 그래서 순차적으로 제가 이거를 공지를 띄우지는 못하고 저한테 연락을 주셔야 돼요. 저한테 연락을 주셔서 하셔야지 정확하게 또 날짜를 잡아서 세미나에 참여를 하실 수가 있어요. 지금 이렇게 떨어진 것도 고객님한테 보여줬을 때 효과도 되게 많이 크게 만드실 수가 있고요. 분사도 이렇게 뒤집어서도 가능하게 되어 있어요. 일본은 참 이런 아이디어가 세세한 것까지 되게 많이, 이것도 이렇게 가실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고, 이 커브 자체가. 그리고 이렇게 작은 부분 같은 경우는 발가락이나 이런 거할 때도 되게 용이하게 나와 있고, 또 패디 화일 자체가 되게 무겁지가 않고 엄청 가벼워요. 그래서 엄청 가볍게 이렇게 그냥 사용을 하니까 팔목에 힘들이지 않고 하실 수가 있어서. 그리고 이제 드릴이랑 이런 것도 같이 저희가 또 진행을 해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드릴 사용해서 이렇게 각질 정리할 수 있는 것도 같이 수업을 받아보실 수가 있어요. 손님들이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많이 물어보잖아요. 속눈썹 하고 싶은데 속눈썹 할수 있는지, 발도 각질 같은 거할수 있는지, 티눈 뺄수 있는지, 발 교정 가능한지 이런 거다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부가적으로 손님을 좀더 이렇게 만족시킬 수 있는 우리 샵 안에서 그런 것들도 다 되어 있어서 지금 보면은 계속 이제 정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갈라진 부분들은 저희가 또그 스크럽이 아닌 고마지라고 하는 게 들어가거든요. 그걸로 또한번더 피부를 메워줄 수도 있고 또 보습 효과를 줘서 상처를 좀더 빨리 아물게 만들어줄 수 있는 효과들도 같이 들어가 있어요. 지금 보면 피부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오게 되면 사실 파일들이 되게 아픈데 아픈가요? 긴장하셨나요? 저희 엄마가 항상 이게 아파서 항상
항상 발 뒤꿈치에 뭘 바르고 막 발에다 뭐 끼고 막 맞죠? 그랬었는데 진짜 그렇게 하셨는데 그런 거 전혀 없이 이걸 좀 입고 사셨다고 하셨어요. 맞나요? 와, 좀 건강으로 대답하지 말고 진정성 있게 대답해봐요. 엄청 많은 분들이 보신단 말이죠. 사투리 좀 쏴줘요, 쏴. 사투리. 아까 뭐라 했는데? 기억이 안 나. 지금 새하얘졌어. 어, 엄청나게 떨어지고 있네. 그러니까 입고 살았어. 응, 맞죠. 그게 얼마나 큰 거야. 발이 아프면 그냥 사람이 진짜 힘든데. 그 만족의 만족의 족이 발족인가 아세요? 발족. 발족이 그 만족의 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발이 편해야지 된다는 거죠. 발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지. 그 만족이라는 뜻의 한자어의 족이 발족이라는 거가 발이 편해야지 몸이 편하다는 그 만족의 족으로 들어가 있을 만큼 발이 엄청나게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는 거. 이러다가 날 셀 수도 있어요. 계속 나와서. 그러면 발 뒤꿈치가 없어질 수도 있으니까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우리는 지금 400으로 계속 제거를 했어요. 지금 보면 얘는 수분을 엄청나게 머금어서 떨어지는 되게 비싼 아이들이에요. 부드러운 느낌 들죠? 수분감이 엄청나게 채워진다니까. 수분 이게 보면은 발 수분 체크 테스트를 해보면 여기 안 한 발이잖아요. 자, 보면 29.3이 나와요. 자, 다시 한 번 더. 22.6이 나와요. 그죠? 근데 여기 지금 한 발이잖아요. 다시 62까지 올라가죠. 수분도가. 그러니까 이게 수분을 엄청나게 많이 넣어줘서 각질을 토해내게 만드는 그런 방법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은 광택을 내줘야 돼요. 파일에다가 800을 해놓고 발라서 우리 샤이너 하는 것 같이 광을 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까슬까슬 일어나는 거나 이런 게 전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겉에 있는 잔존들도 싹 한번 정리가 되는 느낌으로 하는 김에 다 하면 되는데 진짜 발 뒤꿈치만 했어. 힐 신으면 막 여기까지 진짜 가잖아요. 그죠? 요런 것들도 요런 작은 애들로 다 이렇게 밀어줄 수 있는 그런 세심한 스파르체 파일입니다. 자, 요렇게 하고 로션 바르고 뭐 팩도 하는 방법이 있고요. 여러 가지 있어요. 저희가 그런 것들 다 같이 세미나 때 배우실 수가 있어요. 자, 요렇게 하면 자, 지금 밀었잖아요. 지금 밀었고 광택을 냈어요. 여기서 수분도 한번 더 측정 한번 해보면은 99까지 나와요. 지금 그죠? 그러니까 하고 나서 밀었는데도 지금 속보습이 되다 보니까 보습력의 이 수분도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서 샵에 도입을 해보시면은 되게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이거 떨어진 거 한번 보시면 아 이거 지지하지만 장난 아니죠.
그래서 여기까지 저희가 이제 각질 정리하는 방법을 스파루처럼 보여드렸고, 나머지는 세미나 시간에 오셔가지고 저하고 같이 공부하면서 익혀나가시면은 그날 배운 거 그대로 샵으로 가져가서 쓰실 수 있도록 제가 만들어 드릴 거예요. 제가 지금 힘들어 보이나요? 제가 지금 이랬는데 많이 힘들지 않고도 하실 수 있으니까 연락 많이 주시고요.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눌러주세요.